최근 들어 잠깐만 외출해도 땀이 날 정도로 날씨가 갑자기 확 더워졌는데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땀이 많이 나서 옷이 금방 더러워지고 어쩔 수 없이 옷을 자주 세탁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옷을 자주 빨면 옷이 금방 늘어나서 오래 입을 수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에 코디하기도 좋고 가격도 만 원대부터 5만 원대까지 저렴한 여름 아이템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오늘 알려드릴 제품은 다양한 후기들을 참고해서 가격이 싸도 재질이나 디자인에서 저렴한 티가 나는 제품들은 제외했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세요. 먼저 여름에 가장 자주 입게 되는 제품은 바로 볼레로 가디건인데요. 그 중에서 특히 가성비가 좋았던 제품은 애니원모어의 파스텔 가디건이에요. 니트 재질이지만 2만 원대 저렴한 가격대고 짜임이 굵어서 여름에 입어도 답답하지 않은데요. 일반 가디건과 달리 넥라인이 물결 무늬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 하늘하늘한 분위기로 코디하기 딱 좋아요. 또 지금처럼 더운 날씨에는 나시 블라우스와 함께 걸쳐주면 러블리한 코디 분위기는 살아나고 살이 타는 것도 막을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가디건 앞쪽을 묶을 수 있는 끈이 없는 제품이라 잘 흘러내릴 수 있다고 하지만 흘러내리는 제품인 만큼 재질은 부드럽다고 하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는 나시 제품인데요. 그 중에서도 지그재그에서 1위 중인 코코블랑의 옆셔링 슬리브리스예요. 이 제품은 만원대로 일반적인 나시와 크게 가격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나시를 입을 때 많이 고민되는 부유방을 가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또 캡이 내장되어 있고 어깨 끈이 얇아서 여름에 착용해도 답답하지 않은 제품인데요. 이 제품도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허리까지 핏하게 달라붙는 제품이라 뱃살이 고민이신 분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크롭 기장부터 롱 기장까지 길이를 선택할 수 있고 옆 라인에 셔링 포인트가 있어서 뱃살을 보완할 수 있어요. 또 재질이 얇아서 가디건과 셔츠를 레이어드하기도 좋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세요. 이번엔 올해 티셔츠 중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핑크 컬러 티셔츠인데요. 가운데 하트가 작게 포인트로 들어간 이 티셔츠는 라이크 더 모스트의 하트 라운드 컷 티셔츠로 2만 원대의 저렴한 제품이에요. 후기를 보면 신축성이 좋아서 다른 티셔츠에 비해 목 늘어짐이 덜하고 재질이 얇아서 여름에 입기 좋다는 말이 특히 많았는데요. 독특하게 허리선이 라운드 모양이라 허리가 얇아 보이고 소매 길이도 팔뚝의 3분의 1 지점을 넘지 않아서 시원시원한 여름 코디에 딱 맞는 티셔츠예요. 이렇게 대부분 후기가 좋았던 제품이지만 아무래도 핑크 컬러는 다른 아이템들과 컬러 매치를 하기 까다로워서 차콜 컬러로 구매한 분들도 많았어요. 자, 이렇게 여름 가성비 상의에 대해 알아봤으니까 이제 하의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름 가성비 하의를 꼽자면 당연히 얇고 시원한 제품이겠죠? 데님 팬츠 중에서도 얇아서 후기가 좋았던 제품은 바로 피터앤웬디의 썸머 흑청 데님이에요. 이 제품은 잡고 흔들면 린넨 팬츠가 떠오를 정도로 찰랑거리고 재질도 얇아서 시원한 여름 바지로 딱인데요. 와이드 팬츠임에도 불구하고 찰랑거리는 재질이라 부한 느낌이 없이 슬림하게 떨어져서 다리가 얇아 보이고 색상도 흑청 컬러라 어떤 상의와 코디에도 색깔 매치를 하기 쉬운 제품이에요. 또 허벅지 중간에는 밝은 컬러로 워싱이 들어가 있어서 색감이 오히려 시원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시원하고 얇은 만큼 실밥 마감이 좋지 않다는 후기가 가끔 있어서 마감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데님 팬츠보다 시원한 나일론 팬츠인데요. 어반디 타입의 나일론 팬츠는 단조로운 한 가지 색상이 아니라 옆 라인에 배색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바지로도 포인트를 줄 수 있고 와이드한 핏이라 기본 반팔 티셔츠만 걸쳐도 트렌디하게 코디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또 밑단 스트링이 달려있어서 비가 오는 날에는 발목을 조이고 다른 날은 신발까지 흘러내리게 연출해 다양하게 스타일링 할 수도 있는데요. 밝은 색상이고 나일론 재질이라 오염에 약해서 착용할 때 조심해야 하지만 나일론 재질 특성상 생활방수가 된다는 점 때문에 장마철에 특히 인기였다고 해요. 하지만 아무래도 바지가 젖는 게 찝찝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더플럼비의 듀즈 반바지처럼 같은 나일론 재질이지만 길이가 짧은 제품을 착용해도 좋아요. 허벅지가 통이 넓은 A라인으로 떨어져서 다리도 얇아 보이고 허리에 리본끈이 있어서 티셔츠를 넣어 입으면 귀엽게 리본 포인트를 살려줄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통이 넓고 얇은 반바지 제품은 노출에 주의해야 하니까 속바지를 겹쳐서 입으면 활동하기 더 편하겠죠? 이번엔 옷과 함께 코디할 수 있는 가성비템을 추천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바로 캐즈의 실버백이에요. 이 제품은 코팅된 듯한 실버 가죽 미니백이라 여름에 맞게 시원한 색감을 더해주기 좋은데요. 스트랩이 얇아서 짧게 리본을 묶으면 귀여운 분위기를 더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미니백이라 크기가 작아서 수납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앞쪽 포켓은 작지만 뒷 포켓은 생각보다 수납이 좋다는 후기가 많고 포켓이 모두 열고 닫기 편한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품절대란템으로 인기라고 하니까 가성비템으로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모자인데요. 그 중에서도 소드처럼 보일 수 있다는 블루시티의 브로즈빌 볼캡이에요. 소드캡이라는 별명답게 모자가 깊고 챙이 길어서 자연스럽게 동그란 두상을 살려줄 수 있어요. 또 가격대도 일반 모자에 비해 저렴한 만원대 제품인데요. 최근 유행하는 워싱 디테일도 들어가 있어서 집 앞에 편의점을 갈 때도 착용할 수 있고 힙하게 코디한 날에도 포인트 아이템으로 추가할 수 있는 가성비 제품이에요. 이렇게 오늘은 5만원대 이하의 가성비 여름 옷들과 함께 코디할 수 있는 여러 아이템들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추천해드린 제품이 아니더라도 오늘 본 코디와 다양한 쇼핑몰 후기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만의 가성비 꿀템을 찾아보세요.
앞으로도 패션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달해드릴 테니까 궁금하거나 이건 정말 불편했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